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사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귀가 열리며 말을 못하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모든 부정함에서 씻기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늦었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즐기고 도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나하여 믿음 나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지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위엄과 권능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더 복잡해져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이 코로나의 전파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한 돌파관념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계속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세계 곳곳으로 편차되는 지금 코로나의 모습에 황당해하며 변명과 타협으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급속하게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고단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계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나에게는 왜 오지 않는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며 주님께는 다가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망설이고 외면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춤추며 찬양하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찬양예배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현장의 예배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예배 속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훌륭한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로 저희 자녀들이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선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전쟁과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 선교 현장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들어주옵시며 저희 교회를 통해 선교지 지원의 손길이 계속 이어나가게 하옵시며 더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시며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채워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1, 2,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별도로 순서를 준비하여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들도 다음 주일에는 꼭 많이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 추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도 이번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이런 성탄절 장식에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후에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떠오르는 태양이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죄와 불의함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낙심의 어두움, 절망의 그림자, 그 죽음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오셔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실 그리스도의 오심, 그 메시아의 오심이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의 첫 서두 1장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의 얘기인데 빛이란 소망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면 반가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구명보트를 타고 어두운 밤 망망대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다가오는 배의 불빛은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데 그 불빛이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은 소망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빛의 가치는 그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서북미 지역에서도 우리가 겨울에 가끔 경험하지만 폭풍으로 전기불이 끊어지고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그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단시간 안에 시청한 드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6.25 전쟁의 그 잿더미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그 경제 성장과 놀라운 그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뒤안길에 탐욕과 부조리, 파괴된 인간성과 붕괴된 가치관으로 빚더미와 가난에 시달리는 약자들의 그 고통과 절망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목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오라기의 가능성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잔인한 게임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의 유익함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번영과 발전의 그 이면에서 탐욕과 불의함 그리고 사회적인 그 구조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과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절망과 낙심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빛과 연관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동구박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알리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천사가 와서 이 목자들에게 알리었고 그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베들레헴 들판을 밝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특별한 별, 유난히 밝은 빛을 바라는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탄 축하 특별 순서를 진행할 때 무대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에게 이 스팟라이트, 조명이 특별히 비추는데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탄생하셨다고 이 하늘에서부터 스팟라이트 비추듯 그 유난히 밝게 비추는 그 별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웅장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주목했지만 모든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밝은 별이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참 빛으로 임하셨다고 천사들이 나타나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들판을 밝혔고 그 밝게 빛나는 베들레헴의 별이 온 세상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빛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펴서 읽으시며 앞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나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커스가 시력의 회복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수많은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 회복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36편 9절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회복이 되어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눈을 떴어도 우리가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사실은 사물에 빛이 반사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물의 형태를, 모양을, 그 존재를 알아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 되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성탄 시즌이지만 동시에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보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늘이 열릴 때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참빛으로 임하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특별히 그 백성이, 사람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어두움은 개인적인 차원의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까지 이 어두움이 여러 수준과 여러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온 인류를 괴롭히는 어두움의 한 모습입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이 팬데믹이 터지니까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렵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후진국에는 아직도 백신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환경적인 재앙 때문에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런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각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체감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의 그 뿌리,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죄에 갇혀서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Sin and self,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에 갇혀 사는 모습, 죄에 오염된 우리 자신에 갇혀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추구에 갇힌 사람을 나르시시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 자기의 고통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과 삶을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고통, 아픔, 그저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나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문제에 함몰된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영혼의 자폐증 환자입니다. 죄에 오염된 그 자아, self, 그 자신의 어두움에 갇혀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나의 상태를 바르게 보게 되는데 내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야 할 문제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셔야 할 정도로 나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만큼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과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빛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세상, 할 일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보낼 자를 찾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부여하시는 사명, 할 일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는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이 지금부터 가야 할 방향과 진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 그 달란트,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고상한 꿈과 원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버킷리스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은 항해하는 배에게 암초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들어와야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공항 활주로의 불빛은 밤에 비행기를 안전한 착륙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행할 길과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주시는 사역인데 그 빛이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빛으로 표현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태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각종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비출 때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울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은 빛이 비추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얼룩지고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이 빛 아래서는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난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깨어지고 얽힌 관계를 보게 하시고, 거짓에 얽매인 나의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 지금까지 나를 묶어두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주님의 진리가,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어두움은 진실을 숨기지만 빛은 드러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려는 일, 부끄러운 일, 불의한 일이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지만 빛은 불의한 것,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는 그 사망의 그늘에 거하면서 이런 거짓된 것에 지배당하며 괴로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시며 바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것,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떳떳해집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며 그 고통과 절망의 그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참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심을 천사가 선포했고, 밝은 별빛이 온 세상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 자신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삼손처럼 자기의 만족만을, 자기의 행복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또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주의 빛 가운데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자신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이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세상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사명과 비전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내 자신을,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 다 보게 하시고, 이런 부분 드러나게 하실 때, 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을 때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연말 결산에 많은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복음의 빛이 점점 더 밝게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의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제 가야 할 길, 행할 바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이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이 주님의 빛이 점점 더 밝게 우리의 삶과 가정에 비추셔서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사명을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빛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참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로 보며
또 이제 우리 가정,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유함 받고 자유함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얻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복된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